네,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심재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제독님 어떻게 한주 동안 잘 예.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이그 DJ 노무현 정권 때그 몸을 담았던 경제 관련된 문재인 정권이 갈 때까지 가서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삼성이 네.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이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가 비리산업이 아니라 국가 신성장 동력이고 이 황금알 나는 겁이다, 이런 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할 예정인데, 사전 이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현재 그 경제부총리 같으면 DJ 노무현 때 노무현 정권에서 아주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이제 아주 고위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한테 쓴소리도 들어야 된다. 뭐 문제 있는 정책을 끝까지 가면은 이게 국가가 큰 대가를 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좀, 저도 저 기사를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다그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크게 보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종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일자리 정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기치는 내걸고 출범한 정부거든요. 그리고 또 청와대 뭡니까 회실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시까지 해가지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의욕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 주로 방고 정책은 이제 소득 뭐 주도 성장인가요? 그걸 기치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년여가 지나면서 지표가 모든 게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게 실패한 거죠, 실패.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고용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분배 문제도 하여튼 고용 참사, 분배 참사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목표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적으로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이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전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걸 진단을 한것 같습니다. 진단을 해서 이게 신문에서 그냥 특종처럼 굉장히 지면을 할애를 많이 해가지고 상세하게 아마 소개됐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정확하게 짚었다.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조선일보입니다. 쇄국 정책 대원군처럼 자기만 옳다 생각하다가는 갈 때까지 가서 터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내용 전문입니다. 예, 인터뷰 내용 전문인데 한 2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원문은 조선일보 가셔가지고 지금 조선일보 가시면 이게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진보 세력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나는 촛불을 중산층이 일으킨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고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경제와 고용이 나빠졌는데 그때 잠재 성장률을 3%로 낮춘 게 잘못이다. 나는 아직도 잠재 성장률이 5%라고 본다. 말 그대로 잠재 성장률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노인, 여성, 지식 인력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식 인력이 제대로 자기 생산 능력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청년층들이 공무원 준비, 대학 교육 등에 너무 몰려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7만 명 뽑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하면 70만 명이 거기에 몰려 있는 셈이다. 기간이 몇 년씩 된다고 보면 몇백만 명분이 있는 셈인데 잠재 성장률이 나올 수 있겠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잠재 성장률을 낮춘 것은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호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 문제가 드러났다. 입시 부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산층이 절망이 커졌다. 일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느끼는 괴리감을 건드린 것이다. 이게 대규모 촛불로 옮아붙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촛불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거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수 세력, 당시 새누리당이 탄핵을 일으킨 일을 역사상 찾아볼 수 있을까? 드물 거다.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한 게 아니다. 탄핵은 새누리당이 시켜준 거다. 그들이 마지못해 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상황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밀려서 거기까지 간 거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밀려왔기 때문에
보수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이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2008년 서브프라임 세계 대공황 때문에 이 사실 경제가 마이너스 막 뭐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보면 마이너스 4.9% 막 이렇게 후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은 플러스 0.4%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뭐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던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네.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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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국민들은 막 일자리는 없다고 막 이제 아우성 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또 사람들이 막 공무원 한다고 많이 몰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유랑 문제 이런 것들이 최순실 문제 이런 게 터지니까 국민의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게 대통령한테 쏠렸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좀 잘 짚었네요. 그게 예. 저도 그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예. 뭐 물론 그 항상 정치가는 정치 반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당시 지금 집권 여당이지만 당시 야당은 또 집권을 하는 게 자기들 목표니까 예. 정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기회를 삼아서 예. 집권의 기회로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당연한 어떤 그거죠.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집권 여당, 그러니까 예. 당시 새누리당이 예. 이 자업자득이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탄핵을 시켜준 것이다. 예. 그거 맞죠. 예. 왜냐면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데 반대하면 탄핵이 안 되는데 예. 무려 62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이 62명이 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당이 배출한 예. 대통령을 자기 당이 탄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참이 난감한데 제가 이 요즘에 이게 보면은 이 두 번째가 이 상당히 이게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수의 재기가 가능할까 하고 질문이 기자가 질문하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보수가 비겁하다는 것이다. 보수는 자기가 자라온 과정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어려웠던 시기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살아남았고 가족과 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에 의해서 왜곡된 졸부의 인상만 남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 그가 가졌던 궁극적 측면보다 사람을 고문하고 독재했던 뭐 부정적인 것만 남아있다. 그러니 보수가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다른 곳에 손을 내밀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겠다는 정신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돈 벌면 주변을 살피면서 대학이나 병원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게 보수의 가치다. 보수의 기회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있다.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보수가 과거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현 체제에 과거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 시스템과 사람을 만드는 게 보수의 역할이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사회적 사업에도 보수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말씀이 저는 참 저 아이고 지금 저 자유한국당인가요? 예. 그 대선 패배하고 또 지난 지방자치의 선거 끝나고 예, 예. 이게 이제 위기가 돼가지고 비상 지금 체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비상 대책위원장을 예, 예. 김병준 예, 예. 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예, 예.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상 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서 지금 당을 2개월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제1야당이 예. 비상보선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예. 비상하게 하는 게 뭐가냐 비상하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근데 저기 작아 짚으네. 오히려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예. 경제부총리를 하셨지만은 오히려 이런 분이 굉장히 그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우선 예. 자부심이 없어요. 당당하지도 못하고. 그죠, 아니, 자기
당에 대한 자부심이 스스로 없는데 예. 누가 그걸 국민들이 지지를 해줍니까? 예를 들면 성 대표님이 예. 자기 자신을 예. 좀 스스로 어느 정도 당당함이 예. 또 자부심이 없는데 그죠, 예. 누가 성 대표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다른 예.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부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뭐 피하고 말이죠. 예. 또 자기들이 내세운 대통령을 탄핵을 앞장서서 하고 말이죠. 예. 이런 당을 누가 국민이 지지해주냐.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장 정확한 문제를 짚었는데 예.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예.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당당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해보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제기할 수 있는 측경이다. 이 예. 제목이 질문 제목이 보수의 제기가 가능할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기의 제일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당당함을 회복해라. 예. 그걸 국민들한테 어필해라. 여기 위에 보시면 그 당당해질 수 있도록 지시해라 이거예요. 예. 요 위에 보면은 보수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업자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그 참 못난 짓을 한 거죠. 못난 짓을 한 거죠. 그 못난 짓도 못난 짓이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 아니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외교 정책에 그때는 소련이 남아하는 거를 우리가 막아주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정책 경제 원조를 받아오고 뭐 기술 지원도 받고 군사 지원도 받고 했다면 지금 중국의 팽창을 우리가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대급부를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그 뭐 이승만 박정희 때 우리가 산업화를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뭐 이렇게 신발 동여 메고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돼 가지고 보수 정권이 9년 동안 이 과거에 돼 가지고 전혀 역사 이 젊은 세대한테 역사 공부를 안 시켜버린 거죠. 안 시키고 역사에 대한 공부도 안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 산업화 자주 국방 때문에 대한민국이 철모도 못 만드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국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경제 부국에 올라서면서 뭐 88 올림픽을 했고 88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동구권이 야 소련한테 붙는 것보다 미국한테 붙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소련에서 이탈했고 결국 소련이 해체된 거다. 대한민국이 그 악의 세력인 소련을 해체했다 이런 이 대서사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참, 그, 정말 찬란한 역사를,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창조해 온 거예요. 예. 우리나라 그냥 무예수요를 창조한, 그죠? 수십 년 만에. 예. 그게 중심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예. 그 전신이 뭐 새누리당 뭐 쭉쭉 당명이 많이 바뀌어 왔지만은, 보수,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중심 가치를 가지고, 예. 엄청난 그 우리나라 역사상 예. 일을 했는데 예. 물론 그 과정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뭐 또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있었죠. 예. 하지만 크게 보면은 예. 그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스스로 자부심을 왜 가져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고 또 당당하게 해서 그 지켜갈 거는 지켜가면서 예. 개선할 걸 개선해야 되는데 송두리 집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 자기 당에서 배출한 거 저 박정희 대통령 예. 또 뭐 쭉 역대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승만 대통령 뭐 그 전신이 자유한국당 뿌리 또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쭉 했는데 돌아가신 대통령인데 문제는 살아 있는 대통령 중에 두 명이나 지금 감옥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법적으로 잘못되었고 제가 되면은 예.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데 억울한 게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국민 절대 다수가 지금 잘못됐다. 법 적용이 예. 잘못됐다. 아, 뇌물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25년 행이나 예.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소에 있느냐. 그리고 원래 불구속 그 재판의 원칙인데 처음에 구속을 됐다가 다시 또 구속 기간이 연장이 돼가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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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제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구속을 예. 저렇게 1년 넘게 예. 하는데 한마디도 자유한국당에서 자기가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해서 불구속 재판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기억이 없어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구속 재판을 해라. 우리나라 기본 법 정신이 그거 아니냐 하는데 주장을 안 한다 이거야. 예. 그러면서 뭘 집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집권했을 때 또 대통령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저는 배은망덕하고 인륜을 저버린 그런 정당을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도단이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제가 답답한 게, 와, 거기 뭐 법안 잘하는 검사 출신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도 많은데, 우리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 출신도 많은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그거 하고요. 저 난감하고요. 옛날에 유명한 대법관이 그 저 TV 프로 나가 이렇게 법에 대해서 예, 예, 예. 하는 얘기 아직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법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상식적으로 예.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 이야기. 예, 예. 그게 법의 정서예요. 예.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 그게 법은 단 하나 좋은 것 다 몰라도 예. 국민들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예, 예. 우리 다투다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그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소에 가 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예. 불구속 재판해도 될 걸 왜 그렇게 1년 넘게 가둬두고, 그 몸무게가 뭐 35kg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건 뭐 빼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전직 대통령을 비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예.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또 옛날 정적이었으니까, 예. 뭐, 그렇게 하자 하면 안 되지만, 100분 양보해도 일견 이해가 된다더라도, 자기 배출한, 대통령을 배출한 그 소속 정당에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거기 여성 예.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럼 여성 인권 탄압이다. 여성 인권 탄압이다 해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정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당이라니까요. 작년에 1월 24일 날, 그 국회에 5일째 전시됐던 박근혜 대통령 그 누더 팔을 예, 예, 예. 그 저 이렇게 누가 떼가지고 던져 제가 던졌는데 예,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원들 300명이 응? 매일 그 지나다니는 로비에 1층 로비에 있었던 예, 그림을 예, 예.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서 항의를 했다고. 그런데 예. 국회의원 중 한 사람도 항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자기 당이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때 예, 예. 탄핵이 그 저 헌재 결정되기 전이거든.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그 됐고. 그런데 예, 예. 그 소속 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항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 이게 도대체 예. 이분들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지 예, 예.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이게 제가 당황스러운 거는 이 뭐 정당에 대해 가지고 뭐 그것도 그러지만은 이 소위 말해서 이 뭐 보수라고 하는 이 뭐 우파 혹은 뭐 자유진영이라 하는 이런 쪽에 이 뭐 이 몸담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이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다 찍힐까봐 숨어 있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이 뭐 저기 그런 지식층들, 엘리트층들이 집단적으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씩 계속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부 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러면 불이를 보고 참고 타협하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겁니까? 국민들한테 가르치고 근데 하여튼 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게 저 조선일보인가요? 이게 예, 예. 이현재 전 저 경제부총리가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 이제 정말 그 빼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보수 쪽 예. 이제 이 문제를 약간 언급을 했는데 예. 참 그 시적절하고 정말 예. 그 정곡을 찌른 그런 저 의견을 개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 대한민국 지식층에서는 예. 여든 야든 예. 그 정치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가가 이게 잘못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예. 예? 오늘 이제 지금 경제부총리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깨우쳐야 돼요. 예. 사실은 사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를 줘야 돼. 경각심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가 저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예. 결국은 국가적인 불행이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데 예.
실패하는 걸, 그 실패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예. 방관한다? 이거는 특히 지식인이 옛날에 또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도리가 아니죠. 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개혁은 이게 이제 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은 자기 명분에 매몰되기 때문에 개혁 세력에 의해서 부서진다. 개혁은 도둑처럼 소리 없이 왔다 가는 것이다. 눈치도 못 채게 못 채는 사이 지나가야 비로소 개혁이 되는 것이지 와글와글하게 개혁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조심하는 배임 횡령 같은 것들이 다 분식 회계에서 비롯된다. 그건 외환위기 직후에 그전까지 사문화했던 것을 회계 준칙을 만들면서 정착시킨 것이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안 가졌고 조용히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식 회계와 배임 횡령이 무서운 존재가 됐다. 과거 변화를 읽고 미리 준비한 기업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다 처벌받았다. 우리에겐 100년이라는 영역의 축적이 있다. 6.25, 5.16도 겪으면서 우리 힘으로 자유와 민주를 쟁취했다. 복원력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제 보수를 보수해야 된다. 미국을 보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등 보수 세력이 있지만 누구도 그들을 헐뜯지 않는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자기 재산과 지식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보수에서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 3, 40대 인재 중에서 자기 업적이 있고 문제식도 갖춘 보수의 아이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 찾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수가 이 소위 말해서 보수의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도 이 그 사회의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기 뭐 이 업적 세우고 이런 데는 돈을 쓰지만은 소위 말해가지고 눈사람 가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치 술을 마셔도 어디 만 원짜리 후원 하나 안 하는 게 대한민국 보수의 지금 민낯이라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짚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3, 40대를 지금 키워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이 붙으려면은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3, 40대가 지금 이 사회 주력으로 올라와가지고 중국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30, 40대를 안 키우고 전부 다 지금 저기 고시원에 내몰아버리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힐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세대 리더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특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예. 이쪽은 그 젊은 그 인재들이 그 정치 그 토양이 많이 자유 경쟁을 시켜가지고 선거에도 뭐 여러 가지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자체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등등 계속해서 이게 그냥 크는 것 같아요. 예예.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소위 보수 쪽 정당을 보면은 저는 그런 정당을 소속돼 가지고 그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느끼기에는 그런 문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클 수 있는 문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에 자유한국당에 이런데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밑바닥에서 잡일만 시키다가 팽 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젊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프로 야구로 치자면은 어떤 데는 2군을 안 키우고 어디서 좀 잘한다 싶으면 돈 몇십억 주고 선수 스카우트 해오고 그렇죠. 이런 쉽게. 데는 그 선수가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부상이 돼버리면 이 2군에서 백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실력 차이가 원체 나버리니까. 네. 근데 2군에다가 운동장도 만들고 시설 좋게 해가지고 계속 애들 경쟁시키고 키우면은 딴 데서 그렇게 안 데리고 오더라도 여기 자체 선수들 키워가 육성해가지고 네. 기회 주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 신바람 나가지고 네. 몸을 던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뭘 하고 있는지 네.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움직이면 안 보여요. 뭐 하여튼 어떻게 되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면은 사회주의 체제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그걸 보면은 진짜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야기하냐. 그렇게. 거기 더불어민주당은 정강 정책이 이상하게 지금 사회주의적으로 흘러가서 그런 건데, 이제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찾아오면은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불친절하다는 거죠. 예.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가면은 1층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모시고 90도 인사를 하고 모시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의 문제고요. 그런 게 하나의 태도자 태도. 예, 예. 예? 그게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오랜 그 뭡니까 예. 이게 기득권층 또 웰빙족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예. 그 익숙돼 가지고 예. 상당히 몸에 그냥 근위주의가 이렇게 예.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관료주의 이런 게. 예.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냥 이게 사람을 하나 만나는 것도 아까 민원이 찾아왔을 때 예. 드러나는 그 현상도 예.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예. 다른 정당하고. 예. 그건 근위주의적으로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는 절대 그 자유 경쟁 이런 풍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거는 그 정강 정책이 나라가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예. 너무 친북적이고 예.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안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 문화 있잖아요, 문화. 예. 사람을 대하는 문화, 예. 뭐 소통하고 이런 거는 그 상당히 괜찮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배워야죠. 다른 정당에서 또 좋은 거 좀 배워야죠. 그래야 예. 경쟁이 생기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명만 바꾸고 안 배우고 그냥 계속 그렇게. 그 당명 바뀌는 게 뭐 중요하냐 이거야. 예. 그 내용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지 보면은 거의 뭐 사회주의 정당이나 공산주의 정당하고 뭐 정강 정책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하는 태도를 보면은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도 요즘 엄청 빠릿빠릿합니다. 왜냐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무원들 중에도 1년에 뭐 과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올 정도로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그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사람. 예,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 할 때 예. 누가 거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원이 예. 뭐 땡 하면 나가 버린대. 퇴근해 버리고 예. 뭐 그 당직자라고 그럽니까? 당직자인가? 예, 뭐 하여튼 사무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사람이 없고 하여튼 이야 예. 이래가지고 이런 근무를 해가지고 그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런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야. 예. 예? 물론 그 일부 저는 전해드린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 그 일부 현상이겠죠. 그게 전체가 그래 뭐 진짜 안 되죠. 근데 그 일부 현상을 제가 전에 듣는 입장에서 하시니까, 네. 야, 이거 참 그 문제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절박하고 절실한 네. 게 없어. 네. 그리고 이게 그 전체적인 현상인 게, 그 지난번 대선할 때도 그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고, 공보실에 찾아가 보니까는 주말에는 문 닫고 퇴근하고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 방송 자유한국당 누가 보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니 불편해도.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 것도 아니고 뭐 더불어민주당 것도 아니지만은 예, 예. 근데 다 이게 보수든 진보든 건전하게 발전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에 이게 맞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 오늘 이현재 전 부총리께서 예. 진짜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한번 리뷰하면서 예. 논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너무 자유한국당을 아니 왜냐면 그나마 보수 정당이라고 하나 있는데 하는 게 너무 이게 의의가 없어가지고 제가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예. 잘 안 듣더라고. 소통이 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또 있습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가 발생해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빌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좀 더 나가면 확신범이 된다. 초기 중국 공산당 내
노선 투쟁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5대 서기 중 한 사람인 런스비가 교조주의자들에게 한 말을 되새겨야 한다. 현실이 진실이다.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 안 하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봐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건데 결국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줬다. 진보는 인간의 지식을 믿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진보가 항상 바른 길로만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밑에 또 질문이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같은 시장 원리에 안 맞는 정책이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질문하니까 최저임금은 시장 균형 가격이 50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동 가치가 100이라고 가격을 100으로 올려버린 셈이다. 그러니 원래 1000개이던 일자리가 500개로 줄어드는 것, 이게 현실이다. 가장 가격이 가치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사회 안전망 등을 통해 메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다.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 줄어야 왜곡이 덜 일어나고 비용도 덜 든다. 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미친듯이 일하고 싶은데 52시간만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만 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다. 아, 이 아주 이게 심각한 이야기를. 정말 제가 참 공감이 참 정말 많이 가는 글입니다. 예. 진짜 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이다. 그런데 예. 이게 경제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안보. 예. 안보 문제까지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예. 예? 예.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잘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뭐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뭐 이게 예. 그다음 분배 문제 이게 다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 아 이거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예. 그것도 그 지표로. 그러면 이거 빨리 이걸 바꿔야죠. 근데 계속 지금 뭐 더 그냥 가속도로 붙이 사겠다. 예. 뭐 그것도 청와대 뭐 그저께 처음으로 당정청 또 전원회의, 그 북한식 표현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원회의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북한은 뭐 노동당 전원회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완전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전원회의를 처음 하면서 거기서 전원회의를 하면 뭐 자유 토론을 하고 말이죠. 어? 합리적인 그 대안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현상을 진단하고 그게 아니고 정해진 저 답을 가지고 전체 모아가지고 아래게 준 거예요.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오히려 가속도로 붙여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당의 지령을 내린 거죠. 아, 지령을. 그렇잖아요. 그죠, 예. 행식은 전원에 같은 색깔도 그냥 느낌이. 어디 저 북한의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전원회의란 말 쓴 적이 없으니까. 뭐 확대회의, 뭐 확대회의 전체 뭐 이렇게 하지. 무슨 전원회의란 말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쓴 용어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에 판문점 선언에 쭉 읽어보면은 북한식 표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전원회의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책이 잘못되면 바꿔야죠. 근데 꼭 대원군이 저 예를 잘 들었네. 세국 정책이 그때 가장 이상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나라를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일본이 30 이상 다 지체적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식민지가 돼버려서 그리고 식민지가 됐고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 망해한 정책이란 말이야. 세국 정책이라는 게 이게 세국 정책을 하면은 잘 될 거로 생각했는데 서양문물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말이죠. 아유 거꾸로 갔단 말이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갈 때까지 가서 터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하면 이런 건 이제 갑자기 폭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들이 JTBC하고 중앙일보 기자들이 제일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게 52시간 하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는 뭐 수당 이런 게 사라져 버리고 하니까는. 100만 원 정도 월 급여가 떨어졌다. 저게 지금 52시간 이야기 나오는데 저렇게 표현했죠. 나는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데 52시간만 하라고 한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는 어떻게 갈 거냐. 제가 군에 있을 때 중위 때 특별 임무 하나 주어져 가지고요. 하루에 2시간씩 잤어요.
침대에 눕지 않고 이렇게 가수면으로, 왜냐, 네. 한번 잠이 들면 이게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요런, 요렇게 2시간만 자고 6시가 이제 군의 총기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총기상 때부터 같이 병사들하고 일을 하, 그 훈련하고 예. 일을 하는데 그걸 한 달 그렇게 한 달을. 그럼 사람이 완전히. 그러면 저게 52시간, 주 52시간만 일을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예. 러일 전쟁 할 때 일본 연합함대, 예. 도고 히어 쪽으로 제독이 지휘하는 연합함대, 사령관 지휘하는 예. 연합함대가 그 러시아를, 저, 발틱함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잖아요. 예, 예, 예. 그 바람에 일본이 패권을 장악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침입한 거예요. 그죠, 예. 러일 전쟁. 그니까, 쓰시마 해전, 대마 해전 결과가, 예. 우리나라 식민지가 된 가장 직접적인 그거라니까요. 예. 일본이 그 패권을 지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거 참, 이야기하다 52시간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예.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니까, 정부가. 예.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일본 연합함대 작전참모가, 예. 예? 밤새도록 일을 해, 밤새도록. 예. 그 배 안에서 예. 작전 계획을 예. 뭐 T자 전법을 어떻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걸 그 발틱 함대하고 해전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밤새도록 하고 낮에는 자. 예. 이거 이제 뒤바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집중할 때 하고 또 낮에는 일부 적응 이런 게 훈련을 해보고 예. 또 잠 시간에 좀 쪽잠을 자고 예. 그래가지고 이 작전 참모 계획대로 해가지고 저 이건가? 그러면 저 기준으로 하면요, 예, 예.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왜? 이런 일하는 시간을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작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전법이 전술이 놓냐 이거야. 예. 예? 그 한 사람 아이디어에서 놓은 겁니다. 이거 사실은. 예, 예, 예. 예? 그렇게 밤을 안 자고 집중해서 이거 일본이 이걸 어떻게 러시아 함대를 객침할 거냐. 예, 예, 예. 다 전멸시킨. 이거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주 50개만 일해라. 작전참모. 너도 마찬가지야. 놓을 수가 없죠. 일본이 오늘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국가든 조직이든 예.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보장해줘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왜 정부가 저걸 막느냐. 이거 나는 제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저거. 예. 일할 사람은 시간을 제한한다는 거야. 예.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취재하고 기사 쓰는 거는 한 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취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면 그게 52시간만 걸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특히 연구 분야. 예. 연구 분야는 그게 특히 IT 분야 있잖아요. 예. 밤새도록. 밤새도록 해야 예를 들면 저그 무슨 그 뭐 게임 업체 있죠, 유명. 예, 예, 뭐 게임 업체, 뭐. 거기는 예. 밤새도록 연속으로 그 해야 이게 논대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예, 예. 제가 소프트웨어에서 IT 업체 그 제가 고문을 예, 예. 저 비상군으로 좀 몇 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내 그 IT 그 생태계를 좀 아는데 예. 연속으로 밤새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제가 몸담아도 그 저 회사에 그 오나 회장은요. 예. 한번 몰입하면 그 뭡니까? 식사하는 것도 그 자기 부인이 예예. 가서 이렇게 먹여준대요. 아. 계속 먹여주는 거지, 이렇게 한대요. 그 집중, 예예. 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예.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는데. 예예. 그렇게 하는데, 저걸 시간을 제한 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는 정말 이해가 못 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거. 그래서 저거를 심각합니다, 자기 이게. 확신에 빠져가지고 저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요. 예예. 그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예. 나라가. 그리고 지금 그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대북 정책도 잘못된 길을 계속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본 건 제가 저 4.27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 6.12 미국 정상회담 전에 저 주장을 몇 번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김정은 계략이 잘못하면 쏟는 거다. 예. 그래서 최소한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받지 않고는 실패다. 그래서 시한부 북핵 폐기 약속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이 주장을 했어요. 예. 방송으로도 하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고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따지지도 못하고. 예. 왜? 합의서에 그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폐기하겠다 이런 합의서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예. 핵 리스트를 언제까지 신고하겠다 이것도 없고 구체적인 게 전혀 없으니까
몇 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런데 저 대북 특사가 뭐 오늘 갔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얻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국무장관을 안 보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거를 자꾸 빨리 교정을 하면 되거든. 그런데 경제든 안보든 잘못됐으면 빨리 바꾸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은 규제 개혁에 대해 퇴행이라고 발목을 잡는다. 이래 대해 질문하니까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한 발짝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을 해야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두고 후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은 같은 편의 싸움이다. 동지끼리 벌이는 싸움이 가장 무섭다. 지금 경제 상황의 변화가 겹쳐있다. 중국 탈산업화, 4차 산업혁명 같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상황이다. 거기에 우리 내부에서 기득권이 고착화되는 현상도 있다. 그걸 나쁜 게 아니라 현실이라고 보고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김상적 그 공정거래위원장도 진보진영 조급증과 경직성 탓에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할 길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춰야 하고 더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시민단체 출신 중심으로 인재풀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 대통령 본인이 주도 세력을 못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예전 운동권도 지금 이른바 외곽에 가 있지 않나. 운동권도 기득권화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시민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의 강점은 뭐가 문제인지 잘 찾아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미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걸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지점에서 멈춰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뻗어 나가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이 지적인 두뇌에 달려 있는데 이 모든 걸 뭐 규제로 해가지고 52시간 일 못하게 막아버리고 뭐 여러 가지 저런 내부적인 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리더십까지 지금 마지막이죠.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근데 리더십까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결국 그 저 한반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 전쟁이라고 보여요. 남북 간의 리더십 전쟁.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리더십이 안 미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이익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이익. 오로지 국가 이익. 더불어민주당의 이익도 아니고 청와대의 이익도 아니고 그동안 지지 계층의 이익도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집권이 됐으면은요. 이미 대통령이잖아요. 1년이 넘지 않습니까? 오로지 대통령 국가 이익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지지 세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많이 했어. 그리고 국가 이익만 생각하면은 그것도 지지 계층에도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국가 이익을 자기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지지 계층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 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가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자부심을 이렇게 돼. 그래서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치 해가지고 일자리가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이래가지고, 최저임금이다. 주 52시간. 이런 사실 할 필요 없이, 국민들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부가 가능 간섭하지 말고 그냥 맡기라 이거야 시장 그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경제 상황을 추스르고 반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이제 하단부에 보면은 재정은 앞으로 3년은 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은 결과로 이 정부가 3년은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담배세도 늘리고 중산층 대상으로 세무조사도 많이 했다. 세원이 확보됐으니 세수가 늘어나는 게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생산이 늘지 않고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재정이 못 버텨지면 결국 정부 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될 거다.
하지만 고용의 고통은 당장 찾아올 것이다. 지원 얼마 받는다고 해서 실업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욕을 먹으면서 세수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거 가지고 펑펑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런 부분도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아주 그 근본적인 것도 민심이 확 돌아버린 게 담뱃값이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그러니까는 100% 올라가 버린 거죠. 10% 오는 것도 아니고 뭐 2,500원 하던 거의 한 5,000원 가까이 올라 버리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서민층이 확고한 그 지지층이었는데 그 30%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쓰고 있다는. 자,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뭐 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빙 돌려서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네, 네. 참, 이 앞전 정부에서 이 벌어놓은 걸,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은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돈 펑펑 쓰고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지지 세력들 욕먹고 다 이탈표 떨어져 나가는 거 알면서도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저거 갖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뭐 잘못되면 항상 그 저 전 정부 탓하고, 예. 실제로 전 정부 덕분에, 예. 저렇게 또 그걸, 어? 땜질을 하고 있고. 아니,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저 뭐 문재인 좋은 일 시키려고 저거 지금 저렇게 다 욕먹고 지지세로 다 떨어져 나가면, 사실은 그 탄핵되는 그 밑바탕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런 거 하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지금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감옥 가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예. 그저께 무슨 얘기 하느냐면, 예. 지금 정부의 공식 그 경제정책 그 용어가, 예. 소득주도성장, 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바뀌었더군요. 포용성장.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포용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포용. 그게 뭐 포용?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이런 거 분배 이런 이야기 이제 다, 예. 이렇게 개념을, 예. 이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포용성장 하려면요. 예. 저 박근혜 대통령부터 석방해놨고, 예. 그 지지층까지, 예. 다 이렇게 포용을 해야 그게 포용성장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왜냐면 거기에서 이게 국가, 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담배세부터 세무조사 해가지고 욕먹으면서 돈 벌어놓은 가지고 지금 3년을 고마우면은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고마우면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풀어주지도 않고 지금 그런 포용성장은 거짓말인 거죠. 자,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 경제 돌파구는 결국 위기를 피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에 밀리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자원 없는 우리는 결국 수출밖에 없는데 어디에 경쟁력이 있나?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이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누구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1년여 전부터 부실기업, 부실채권 많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거다 하는 경고가 있었지만 펀더멘털이 좋다면서 무시했다. 결국 갈 때까지 가서 터졌다.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될 것 같다. 과거 석유 파동 때는 우리를 뒤쫓던 제조업 경쟁국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를 뚫고 가는 게 가능했다. 외환위기 때는 마침 팽창을 시작한 중국 경제에 올라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출구가 다 막혔다. 원자력 산업마저 문을 닫아버렸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엄혹한 시기를 각오해야 한다. 아마 실업 대란 형태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래 됐고요. 야, 참 심각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니까 이 변화의 핵심은 자율이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규제에 묶여있다. 의료 산업만 봐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각종 기득권과 규제 탓에 원격 진료도 못하고 있지 않나. 4차 산업혁명 때는 일자리가 마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태가 달라진다. 은행을 보면 창구로 찾아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쓴다. 겉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 같지만 이런 IT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일자리가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늘려야 하는데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쉽지가 않다.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고용을 유연하게 하되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사회 안전망으로 보완해주면 일자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40에서 50년 뒤에 인공지능으로 많은 게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인공지능에 의해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산업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 아니냐. 그러면 그쪽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자유롭지 못하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득권 문제도 있다. 나는 두 개의 양극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다. 다른 하나는 기득권의 양극화다. 노조나 시민단체 같은 작은 기득권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기존의 기득권이 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아, 이 기득권. 야, 야, 야 이 기득권 타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자,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국가적 사활을 걸어야 한다. 중국이 제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제조업이 모두 중국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걸 키워서 경쟁할 수 있을지 국가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인재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가 필요하면 그런데 돈을 대줘야 한다. 아이디어를 갖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라도 좋으니 10년간 도전해보라는 식으로 가야 한다. 예컨대 바이오 분야 기술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이 그 분야만 파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줘야 한다. 규제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정책도 기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기술과 인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일본을 보자. 중국이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일본을 비난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사드 때 한국의 한국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부품 산업, 공장, 엔지니어링, 투자 등 다양한 부문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2030, 2050, 2050년, 2030에서 2050년쯤 중국과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30, 40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가 차원에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실력 있는 사람을 국내에서 많이 키워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애를 써야 한다. 공정위가 기업 지배 구조에 손을 대려고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대기업이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다. 몇 년 전 이스라엘에서 국내로 투자 아이템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 몇몇 기업에 소개했더니 결국 그걸 외국 대학에 가져가 사업화했다. 이 과정에서 보니 오너가 법적 분쟁을 겪는 게 있어서 이러더라. 대기업이 관료화돼서 오너와 실무진 사이에 대화가 제대로 오가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핵심 조직이 미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너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지금 기업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할까만 생각한다. LG 사례가 있다. 구본모 회장이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각각 자동차 배터리 전장 사업에 진출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기반이 없었다면 지금 LG가 과연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충격이 더 크게 온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간층이 다 무너진다. 40대에서 80대까지 다 무너진다. 월급쟁이 같은 지식 노동자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제 충격과 공포가 온다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 정확한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을 짚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니까 수요 공급 법칙이 어긋나면 집값이 뛰게 돼 있다. 아무리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서울 강남 대치동에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에 자리 잡고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은 한국형 신분 상승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교육 문제를 공론화로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표적인 공론화 사례가 히틀러가 한 짓이다. 히틀러가 공론화를 통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의회였다. 지금 정부도 툭하면 공론화 그러는데 몇 사람에 의해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루어지는 건가? 매번 국민투표 할 수도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공화라는 건 대의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여 할 수 없으니 괜찮은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싫든 좋든 국회를 지키지 않으면 공화국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정확한 답은 모르겠다 이거죠. 하지만 적어도 애를 낳으면 16세까지는 애에 대한 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지되 쓸데없는 보조금이다 뭐다 이런 건 다 줄이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적절하게 장점을 따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한국 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는 없나 하니까 요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입니다. 요 밑에는 이제 요약을 해놓은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따라 잡지 못하는 제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인재들 일을 하고 싶어 미치는 인재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냥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데 그러면서 공론화 얘기했죠. 공론화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공론화하자. 탈원전도 공론화하자. 아, 그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게 그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치잖아요. 원전도 그렇게 하고 뭐 그것도 뭐 원전 공론화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예산이 꽤 많이 나왔죠. 몇백억이. 그것도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매번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국회를 보내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게. 근데 국회에서 그런 길을 가지 있는데 왜 교육 정책 하나 입시 제도 하나 바꾸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때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거죠. 히틀러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히틀러 해가지고 공론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컷한 게 의회부터 공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의회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를 그냥 그걸 한 거죠. 공론화 하면서 국민의 여론이 돼가지고 공론화 하에 장을 그냥 무리가 시켰다는 얘기죠. 의회를 공격을 해버렸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저게 안 노는 요런 통계 얘기가 안 놓지만 안 놓잖아요. 그 공론화의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통계잖아요, 통계. 그 통계가 지금 통계청장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통계 조작에 대한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 드루킹이 이제 여론 조작. 그다음에 통계 조작. 근데 또 오늘 또 히틀러 이야기 났는데 히틀러가 또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통계 조작 공론화를 했고 통계 조작을 해 가지고 자기 그 리더십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야기대로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히틀러처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한 게 발치 전투예요. 발치. 그것도 그 지휘관들이 장군들이 이거 이제 통계를 나중에 조작된 통계를 또 맹신하는 거예요. 아, 히틀러가 또 조작된 통계를 만든 사람, 조작한 사람까지 맹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발치 전투해가지고 그 아르덴 그 300인가 거기서 완전 작살이 나버렸잖아요. 뭐 전멸했어요. 그 독일 전차공단이 왜 기름이 떨어지 가지고 기름이 왜냐면 기름 떨어지는데 전차공 못 움직이잖아요. 그 완전히 다 개멸됐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름 이런 거 다 통계가 나와. 그걸 조작을 했으니까 이상 없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전사가 전쟁도 그렇고 이게 엄청나 위험한 거예요. 그 통계까지 조작해서 공론화를 해서 정책을 밀어붙이면은 이제 부총리 하는 게 갈 때까지가 터진다는 거야. 결국 갈 때까지 가서 터진다는 거야. 이거는 정권의 불행이 아니고 국가의 불행이 돼버려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분이 저 자유한국당의 저기 비상대책. 아 근데 그렇잖아요. 차라리 아니 지금 저렇게 똑바른 사람이 소신 있고 뭔가 문제의 본질을 가진 짓고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저분이 굉장히 용기도 있잖아요. 저 정도 인터뷰를 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자기가 노무현 그게 좌파 정권의 때 경제부총리까지 한 사람이 DJ 정부 때도 중요한 걸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분이 저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죠. 지금 현 정부 보고 그 히틀러처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내용이 기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예, 잘 짚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처럼 예. 저는 용기 있는 분이 예. 저는 전문가가 참 그 저는 한 거를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모바일 반도체 이런 것들은 한 80% 이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보복한 다음 우리 반도체 끊어버리겠다 하고 맞받아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질질 끌려가면 이건 국가적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이 산업화 근현대화의 이런 이 에너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산권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 우리가 이 뭐 대한민국의 생활도 해야 되고 국민도 생활하고 그 뭐 정치인도 기업인도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지금 그런 자부심을 모두 다 뭐 적폐청산이 뭐니 해가지고 다 으깨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상 중에 진짜 그 말씀 잘하시는데 예,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는 자부심이에요. 예. 왜냐면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 예. 그다음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게 있어야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요. 예, 예. 응? 그러면 예. 일할 맛이 나고 열심히 일하면 국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결과적으로 정권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자부심 자체를 오히려 고양하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건국절 없애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아닌가? 예, 예. 지난 8월 15일 건국 70주년 행사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행사 70주년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예. 그 정부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국의 뿌리를 뭐 1919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근데 건국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그 역대 정부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쌍그레기를 무시하면 안 돼. 예. 예? 예. 아니 우리나라가 저 건국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남침 전쟁에서 우리가 요 나라를 지켜가지고 예, 예. 그다음에 그걸 또 재건을 해서 예? 예? 제때미를 예. 그 경제를 부흥을 해가지고 예. 또 민주주의까지 그냥 민족까지 해가지고 이까지 왔잖아요. 예, 예. 세계 11대 강국까지. 예. 그러면 그 총체적으로 수치가 아니 제일 못 사는 나라가 11번째로 강국이 됐으면 그 예. 역사를 부정하면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야. 그러면 그죠, 자부심을 예. 높여야지. 예. 그럼 그런 국민들은 알게 하고 예. 우리나라 이런 나라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다 무시한다 이거야. 기회주의가 예. 득시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말이죠. 기회주의가 득시한 무슨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스스로 그냥 한마디로 국가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자살행위에요 자살행위. 예. 뭐 오늘 뭐 장시간 제가 이야기인데 보니까 아유 저분이 대통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관료하고 정치인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저렇게 이 전체 아니 저 좌파 정권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보수적인. 아 그게 저희 보니까 그걸 보니까 굉장히 제가 느낀 게 정직하고요. 예. 예. 그럼 굉장히 용기가 있잖아요. 예. 뭐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예? 저런 분이 결과적으로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저는 정당 그것도 뭐 소속도 아니고 하지만은 어쨌든가 저런 분들이 그 저기 좀 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예. 큰 뭐 대통령을 하셔도 되고 뭐 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저 그 과거 좌파 정권 때 운동권들한테 그렇게 시달렸다더라고 노무현 정권 때. 예. 그때 이제 얘기는 예. 386. 예, 386. 그 뭐 청와대 뭐 386 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예, 예. 당연히. 근데 저분은 그걸 극복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386 들면 하는 걸 그게 뭐냐 설득이 안 되면 무시해서. 저 정도 실력과 소신이 있고 뭐 하면은. 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예. 그 386 그 자기들 지지자들 있잖아요. 핵심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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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 반대 엄청 한 거를 어떤 게 설득이 안 되면은 예. 무시하고 예. 오로지 내가 뭐 국가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예, 예. 대통령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국가 이익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국가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한 게 이라크 파병. 파병. 다 예. 반대했거든요.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예, 예, 예. 그 반대 다 반대했잖아요. 예, 예. 그걸 노무현 대통령도 착수한 거예요. 그죠, 그게. 예, 예. 예? 그다음에 국가 이익이 있으니까. 예. 또 한미 FTA. 뭐, 한미 FTA. 예. 그 다 반대한 걸 아 왜 국가 이익을 왜 그래 한 거예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기가 있었어요. 예, 예. 자기 지지 세력 반대를 예. 무릅쓰고 국가 이익을 관철한 그런 게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시고 지금 또 그 정신을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 뭐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이어받으셔야 돼요. 예. 국가 이익만 생각하는 리더십. 예. 저는 그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그 비서실장한테 아 자네는 정치하지 말라고 뭐 그래 이야기했다.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글쎄. 예. 자 어쨌든 그렇고 저희 요 책은 진짜 대한민국 저 자주국방 방위산업 좀 살리고 자주국방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만주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이론적인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많이 구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요 구매는 여기서 하고요. 한국 아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02711-9642번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좀 사전 예약 주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그 많은 분들이 후원 보내주시면 그 후원들은 뭐 큰 포지션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이제 광고비도 따오고 뭐 제 사비도 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게 큰데 이렇게 좀 책을 사주시고 하면은 대한민국 살릴 수가 있고 또 저희 운영하는 데 큰 또 이게 보람도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짜로 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피 끓는 이 그 목소리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나와가지고 할 때까지 진짜로 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중에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가만히 계셨다는 게 사실은 이 진짜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네.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는.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